키움 모닝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을 했죠. 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킹 데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냥 마틴 루터 킹 데이고, 그리고 주말이 이제 원래는 2일이지만 월요일 날까지 쉬기 때문에 3 데이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흔히 불리기도 합니다. 그냥 뭐 놀자. 네, 3 데이가 가끔씩은 4 데이 홀리데이도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뭐부터 네, 볼까요? 제가 좀 급하게 나온 김에 그좀 자료를 많이 숙지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냥 어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그 소식들,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네. 다보스 관련해서 새로운 그런 소식들이 나왔는데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글로벌 증시는 조금 잠잠했고요. 여기를 보시면. 유럽 증시의 등락을 보시면 영국, 독일, 프랑스 거의 다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를 좀 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조금 휴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증시가 섣불리 이렇게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먼저 차익률 매물을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다보스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되면서 첫날에 IMF의 그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했는데 글로벌 성장률 수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3.4%에서 3.3%로. 이 하향 조정을 왜 했냐?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그런 다운그레이드를 했냐? 인도였습니다. 인도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0.1% 하향 조정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한 이벤트 때문에 IMF는 중국에 대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0.2%나 GDP 성장률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리고 또 살펴드리면 그 다보스 포럼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다보스 포럼의 특징점은 세계 곳곳에 그 정상들이 참석을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과 라가르드 총재나 뭐 중앙은행의 그런 그 고위 관료들이 참가를 하지만 또 참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존슨 총리 이분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하고 있었던 점이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저번에 네이토 서민에서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거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네이토는 이래야 된다, 아니다, 네이토는 이래야 된다, 브레인데드, 뇌가 죽었다, 이런 발언도 했었잖아요. 마크롱이. 그러면서 화두가 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마크롱이 참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위스를 도착한 것 같은데 도착하기 전에 그 유럽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미리 그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아, 그래요?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그 대화를 나누냐면 그 디지털 택스 그리고 그 디지털 택스를 그 미국한테 부과를 하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이렇게 낼 것이라고 서로 무역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휴전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이슈는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하면서 이런 EU에 대한 무역 분쟁이 불거질 거라는 가능성도 조금 네.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는 박스 아메리카나 네.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고립주의를 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틈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중동에서도 틈이 생기고 유럽에서도 틈이 생기고. 근데 이제 중동에서 틈이 생긴 그 틈을 이용해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뭔가 좀 되게 그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슐레이마니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쪽에서도 좀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틈을 마크롱이
저기 그 치고 들어가서 내가 저기 그 유럽 맹주가 네. 되겠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보스 포럼에 저기 그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는 거는 애들 같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뭘 몰라요. 그냥 저기 그 누가 오면 내가 가기 싫은 거지 뭘. 네,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 그 이제 남아있는 연설들이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슈밥 WEF 다보스를 주최하는 기관이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 거기에서 회장이 연설을 하고 뭐 웰컴 그리고 뭐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파두코네 그 이분은 그 건관과 페미니즘을 그 주장하는 인도 쪽에 정말 유명한 여배우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남아있는 그 연설들이 알고어 전 부통령 그리고 영국의 찰스 왕자 그리고 또 메르켈 총리의 연설 그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의 연설도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저기 다보스 포럼 간 거는 처음 간거 아니에요, 거의? 두 번째로 갔습니다. 취임하고. 2018년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안 최근에 가고. 트럼프 행보를 보면은, 아, 선거를 대비해서 그 사진이 굉장히 네. 필요하구나. 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그 해외 언론들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 가는 이유가 빅토리 랩 그 어떤 한 경기를 이기고 한 바퀴 경기장 한 바퀴 돌잖아요. 이번에 이룬 게그 USMCA 그리고 그 중국과의 그 무역 합의 그두 가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딜을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칭찬을 받으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왜또 미국 반지를 끼고 반지에 키스하는 저기 그저그네 세레모니를 하지 바로 맞아요. 예, 참. 예. 하지만 그 이번 주또 미국에서 또 일어난 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 이게 그 상원 쪽에 가서 트라이얼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그 최근 들어서 미국 언론들은 다그 탄핵 관련된 노이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 가서 그런 연설들을 하고 하면 그런 탄핵에 대한 관련 노이즈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빨리 진행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진행돼서 털건 털어버려야지. 지금 뭐 대선 레이스를 뛰어야 되는데 그 뒷다리를 잡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아주 그이 불확실하게 그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다 제거시키고 있잖아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2차 합의, 2차 1차 저기 합의다. 협의도 예. 뒤로 네. 밀어놓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EU와도 그 무역 분쟁을 조금 미뤄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달까지 미국 경제는 좋을 대로 좋아라. 그냥 길을 다 비켜준 거죠. 지 맘대로? 제가 만약에 대통령 뭐 후보라고 해도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